잘 먹었습니다. 근데 너 이거 봐봐. 야, 어이,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닌가? 너 기억나? 이거 제가 얼마나 오래됐냐. 너 그때 초등학교 때 했냐? 그게 뭐냐? 이거 진짜 어렸을 때 해가지고 되게 허접. 근데 무가지를 내가 또 부러뜨렸지 뭐야. 그래서 아, 부친 다시 부치신 거예요? 실수로 부러뜨린 게 맞는 거죠? 뭐. 어, 그럼 남편분하고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. 야, 화가 나서 목 부러뜨리고 싶으면 그거는 어떻게 살지 말아야지. 어, 여기 다 네 사진들이야. 어? 이거 봐, 이거. 예, 준영이 오빠가 이거. 이거. 이거 봐. 이거 너. 이게 꺼벙하게 있지, 사진이. 표정이. 이것도 판나 사진 찍는다 그러면 얘, 괜히. 지금도 그래요, 지금. 거기 이거 나왔잖아. 사진을 왜 그냥 찍지 그렇게 꼬부리고 찍어. 밤나 옆으로 빼? 이렇게 하고 이쁜 척 하려고. 이거 째려보고 있는데 이쁜 척이 아니라? 째려본 건 아니고 그대로 이쁜 척 한 거야. 이런 건 처음 보네. 22살 때 이거 이런 거지 뭐. 와. 여기 있다, 여기. 형수님이세요? 어머나. 이게 나 아주 어렸을 텐데 이랬었어, 살이 쪄서. 할머니예요, 이게? 응. 어, 할머니. 결혼 사진. 이때는 약간 안 웃고 찍었어요, 일부러 원래. 아유, 결혼 사진. 요새는 좀 웃지 않아요? 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웃었지. 아, 그랬더니. 일부러요? 응. 일부러요? 되게 결혼하기 응. 싫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. 싫었어. 뭘 싫어. 이때 할머니가 볼살이 있었고. 살 쪘었어. 이때요? 결혼할 때요? 어.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변했겠냐. 뭐 찾으시는데? 너한테, 너는 질척할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오늘 신발 신으라고. 선물이에요? 실내화. 드레퍼 빛깔이 하도 요란하길래 하나 사봤다. 아, 집에서 신는? 할머니들이 고르는 색깔이에요. 네, 빨갛고. 슬리퍼들이 다 오래돼서 일부러 하나 사왔어, 장난으로. 어, 네. 이게 스웨터하고도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. 와. 내 목욕탕 갔다가 거기에 전부 춘열을 해놨길래 나 좋았어.